우리가 요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TV 앞에서 또 전화기 앞에서 태블릿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황재경 목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정말 마음 놓고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아직 있다는 것을 가슴 아프게 느끼고 또 그들을 위해 중보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교우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참 버겁게 지내셨을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용감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은 힘을 얻습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세탁소 하시는 어느 교우분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요즘 많이 어려우시죠? 그랬더니 그때가 아마 낮 시간이었는데 목사님 오늘 세탁물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셔야 하니까 얼마나 힘겨우시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또 교우분이 한 분 오셨는데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오늘 가게가 문을 닫아서 교회 왔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얼굴을 보니까 반갑기보다는 가게가 문을 닫았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다 이렇게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만 정말 성도가 서로서로 중보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내어 함께 이 위기를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제 세 번째 읽었습니다. 오늘 2장을 읽었습니다만 위기는 기회다. 아마 이 시기와 가장 맞는 제목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꿈 얘기가 오늘 나오죠. 여러분 꿈 잘 꾸세요? 꿈을 잘 꾸는 분도 있고 꿈을 안 꾸시는 분도 있고 꿈을 꾸는데 전혀 기억 못 하시는 분도 있죠. 저도 꿈을 잘 꾸는 편은 아닌데 꿈을 가끔 꿔도 깨는 순간 다 잊어버려요. 어떨 때는 꿈에서 좀 굉장히 중요한 꿈인 것 같아서 딱 깨보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어떤 분들은 그냥 뭐 거의 날마다 꿈을 꾸고 또 꿈을 잘 기억도 하시고 얘기도 하고 뭐 그거 가지고 해석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웬일인지 잠에서 깨는 순간 꿈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서 기억나는 꿈이 없어요. 당연히 꿈 때문에 잠을 못 잃어본 적도 없고 꿈 때문에 걱정을 해본 적도 없으니까 그것도 복이라면 복일 겁니다. 성경에서 꿈은 신의 특별한 계시가 나타나는 통로였죠. 오늘 보니까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왕위에 오른 지 2년째 되던 해에 꿈을 꾸었어요. 특별한 꿈이었기에 잠에서 깨어난 왕은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아마 그 꿈이 자기 자신의 운명은 물론이거니와 그 제국의 운명과도 관련된 꿈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즉위한 지 2년째 됐다라고 하는 말이 의미심장해요. 대개 어느 왕이 권좌에 오를 때는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그냥 순탄하게 쉽게 권좌에 올라서 권력을 장악하는 일이 흔치 않아요. 치열한 권력 다툼도 있고 또 바벨론 제국 같은 경우에는 나라가 넓다 보니까 그들이 점령한 주변 국가들 가운데 이때다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는 경우들도 있었죠. 여러분 왕의 권력이라는 게 참 대단합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에 왕의 권력은 얼마나 절대 권력이었습니까? 하지만 그걸 유지하려면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느부갓네살의 꿈은 그를 더욱 심란하게 만들었습니다. 뭔가 불길한 징조를 느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꿈으로 인해서 번민하는 이야기는 구약성경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를테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애굽 왕 바로 역시 특별한 꿈을 꾸었고 그것 때문에 번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애굽 왕이 꿈을 꾸기 전에 그다음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감옥에 있었던 그 애굽 왕의 고위 관리였던 그 빵 굽는 관원과 술 시중드는 관원 두 사람이 꿈 때문에 역시 고민하지 않습니까? 다니엘 4장에 가도 또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한번 꿈을 꾸고 고민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들은 모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특별한 의미를 가진 꿈이었던 만큼 그 꿈의 의미를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민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는 그들이 섬기는 신이나 하여튼 누구 절대적인 존재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꿈을 통해서 보여준 것 같은데 도무지 그 의미를 알지 못해서 고민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실 때는 우리가 그 꿈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에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꿈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계시도 주시고 경고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잘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늘 번민하고 어쩔 줄 모르는 자가 되곤 하죠. 다니엘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기 시작을 했는데 다니엘서 6장까지 보면 다니엘은 꿈을 잘 해석하는 걸로 나와요. 그런데 7장 이후에 보면 다니엘조차도 그 꿈의 의미 때문에 번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를테면 7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니엘도 어떤 환상을 보았는데 그것 때문에 번민한 거예요. 그리고 10장 8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무슨 환상을 보고 꿈을 꿨는데 그것 때문에 몸에 힘이 다 빠져가지고 얼굴이 그 썩은 빛깔로 변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니엘은 꿈의 의미를 알고자 구했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꿈의 해석을 주시죠. 하지만 꿈의 해석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꿈을 알려주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번민하게 되는 순간이 있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또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번민하게 될 때가 있어요. 몰라서 번민할 때가 있고 알아서 번민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그것을 알지 못해, 또는 그것을 결단하지 못해 힘들어하고 고민합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고민, 번민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각자 자기 앞에 놓인 어려운 일들과 힘든 선택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 어떤 선택이든지 간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어떤 걸 선택했기 때문에 잘하고 잘못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의 앞길은, 그 앞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실제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지만 그렇다고 그 왕에게 달라진 건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12장 8절에 보면 다니엘 자신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의 의미를 온전히 알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2장 8절,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여러분, 중요한 건 그걸 아느냐 모르느냐 그게 아니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찾고 알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끝까지 걸어가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를 다스리는 제국의 통치자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 성전의 귀한 보물들을 다 빼앗아다가 자기 창고에 쌓아두었습니다. 그런 제국의 대왕인데 간밤에 꾼 그 꿈으로 인해 지금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밥을 먹지 못하고 고민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당시 세계 최고의 제국이라고 하는 바벨론을 다스리는 왕의 모습이에요. 오늘 다니엘서는 이것을 아주 풍자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국을 다스리는 왕도 한낮 꿈을 꾸고 이렇게 고민에 빠지고 이렇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의 성이 무너졌다고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기물을 빼앗겼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그 기물은 너무도 소중하고 매우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뺏겼다고 해서 그들의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었어요. 세상이 끝나버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좀 살면서 인생이 꼬였다고, 지금 내가 사는 꼴이 좀 사납다고, 당장 우리 삶이 힘겹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짓누르고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사람이 강해 보이고 부러워 보이고 그래도 그 역시 한낱 꿈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그런 연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이들이 강하고 대단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기죽지 마세요. 나의 약하고 초라한 모습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성도의 삶이란 부끄러울 것도 부러울 것도 없는 삶이에요. 나의 초라한 모습 때문에 부끄러워하지도 마시고 남들의 강한 모습 때문에 부러워하지도 마세요. 나는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있어야 할 곳에 내가 해야 할 일을 결단해서 그걸 하면 그뿐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왕은 자신의 꿈을 알고자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을 다 불러 모았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기 박수, 술객, 점쟁이 등은 구약 성경의 곳곳에 나오는 그런 중근동 지방에 많이 있었던 그런 직업인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미신적인 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만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지난번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이 바벨론 왕에게 교육을 받고 그들이 무엇하는 사람이 됩니까? 박수와 술객, 그들 가운데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 2장 12절에 보시면 이들이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자 왕이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는데 그 다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들 가운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포함해서 지금 이런 박수, 술객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지혜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박수, 술객, 갈대의 술사들은 단순히 점치고 미신에 매여 있고 허황된 것을 쫓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당시로 치면 학문이 깊고 지혜가 많이 있어서 왕에게 조언을 해주고 왕을 상담자 역할을 하는 그런 엘리트 그룹이었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도 그렇잖아요. 무슨 미래학이라는 것도 있고 어느 학문이든지 세상에 대한 조언을 주는 그런 학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당시에도 그런 역할을 하는 전문가 그룹들이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박수, 술객 뭐 이런 사람들은 그런 역할들을 했던 것 같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바로 그 그룹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왕이 그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2장 3절부터 11절까지는 그 왕과 이 술사들이 대화하는 장면이 쭉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왕이 그들을 불러서 요구하는 게 참 희한해요. 꿈을 해석해달라 이렇게 부탁한 게 아니라 아예 자기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 꿈을 알아맞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개꿈인지 용꿈인지 해석해달라, 이게 아니고 무슨 꿈을 꿨는지를 알아맞히라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지만 이렇게 허무맹랑한 부탁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얼토당토한치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자, 왕이 왜 그런 부탁을 했을까? 뭐 첫 번째 가능성은 저처럼 왕이 무슨 하여튼 희한한 꿈을, 기괴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뭔지, 마음에는 좀 불안한데 그 꿈이 뭔지 잘 생각이 안 나서 그 꿈을 알아맞혀달라고 부탁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그런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런 가능성보다는 왕은 지금 꿈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꿈이 너무 기괴해서 번민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탓에 단순히 평소처럼 꿈을 해석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말이 진실이어야 한다, 정말 정확한 해석이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꿈까지 알아맞힐 수 있어야 이 술객들, 박수들의 그런 해석을 믿을 만한 신빙성 있는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왕의 요구에 대해서 술객과 박수들은 먼저 왕께서 무슨 꿈을 꾸었는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건 아주 상식적인 반응이죠.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요 그러면 무슨 꿈을 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죠.
애굽의 바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에게 너 내 꿈을 알아맞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맞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달랐어요. 막무가내로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혀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해석을 하면 그 해석을 믿겠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왕은 아주 단호하고 강경합니다. 거기에 5절을 보세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그랬어요.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이 표현을 그 원문에서 직역해 보면 내게서 나온 말은 확고하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에게 한번 떠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정말 너희들이 내 꿈을 알아맞추기를 바란다. 이건 내 입에서 나온 확실한 말이야. 아주 단호한 표현이에요. 동일한 표현이 8절에 한 번 더 나오죠.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나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야. 내 명령 가볍게 듣지 마. 나는 정말 너희들에게 내 꿈도 알아맞추고 그 해석도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야. 명령하는 거야. 이런 얘기죠. 왕은 더 나아가서 자신의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그들의 몸을 쪼개버리고 그리고 그들의 집안 전체를 거름덩어리로 만들겠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즉 집이 있던 곳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 표현이 3장 29절과 에스라 6장 1절에도 쓰이는데 왕이 내린 추상 같은 명령의 준엄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 거역할 수 없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명령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보세요. 문자 그대로 바벨론의 왕은 제국의 통치자로 사람의 몸을 쪼갤 수도 있고 그 집안을 거름더미로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진 존재예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런 느부갓네살 왕이 꿈 하나 가지고 범민하고 나라의 최고 이직인 박수와 술사 등을 모아서 이런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신하들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만큼 큰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자신은 자신의 꿈 때문에 범민하고 마는 그런 연약한 모습. 이게 바로 세상 왕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왕들을 두려워할 것도 부러워할 것도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역시 우리와 동일한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대하고 강력한 제국을 통치하면서도 자신의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한 역설적 모습에 대한 통렬한 풍자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남의 생명을 위협하지만 정작 자신의 꿈을 다룰 수 없는 그런 왕의 모습이라니.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부러워하는 권력자들, 우리가 부러워하는 부자들도 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하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러워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강하게 보이는 사람이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작고 연약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장 2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호흡은 코에 있으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으랴. 여러분, 우리 숨이 코에 있다는 거예요. 새말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은 짧고 인생은 허망하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인생관, 성경의 인간관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더없이 소중하고 그리고 강력한 존재이고 고귀한 존재이지만 인간과 인생 그 자체는 코에 바람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부터 새벽기도 이제 요한복음을 오늘까지 마치고 내일부터 학개서를 읽어나가겠는데 거기 보면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쌓고 모으고 세우고 그랬는데 1장 9절에 학개서 1장 9절에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셨다 그래요. 훅 하고 불어버리니까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훅 하고 바람으로 불어버리시면 다 날아가 버리는 게 우리 인생이고 우리 인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사람이 되고 생명이 되고
또 마른 뼈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사람이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사람에게 의지하거나 사람에게 좌우되거나 사람에게 두려움도 부러움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이 말씀하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자, 이제 왕은 그들에게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하면 큰 선물과 상과 영광을 주겠다 약속합니다. 하지만 상이 아무리 큰들 왕의 요구는 도대체 말이 되지 않으니 그들이 할 수 있는 말이란 거듭 꿈을 알려달라 그 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갈수록 짜증이 났죠. 가만히 보니까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실은 평소에도 이들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꿈을 말해주면 그럴듯하게 해석을 해주기는 하겠지만 그게 별로 믿었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아예 무슨 꿈인지부터 알아맞혀야 된다, 이래야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전문가들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실은 왕도 신뢰하지 않는 존재들인 거예요. 여기서 왕이 내리겠다고 약속한 큰 보상은 실은 앞으로 다니엘이 얻고 누리게 될 영화로움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물론 다니엘은 일찍이 우리 1장에서도 살펴봤습니다만 왕이 내려주는 그런 산의 진미, 그런 부귀 영화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바벨론의 풍요와 기름짐 따위에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다짐한 바가 있기에 이런 상들은 다니엘에게는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었죠. 다만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은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계셔서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이 상급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벨론과 제국의 왕들은 늘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간이 선물과 상과 영광으로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큰 상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다니엘은 그러한 큰 상과는 무관하게 자기가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일은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물과 상과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은요, 당근과 책찍이에요. 잘하면 상을 주고 당근을 주고 잘못하면 벌을 주고 책찍을 치는 것이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이 사람을 움직이는 방편이지만 우리는 그저 세상이 약속하는 그런 상이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상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묵묵히 살아갈 때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10절과 11절에 보면 갈대아인들이 왕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왕이 그렇게 상도 얘기하고 벌도 얘기하면서 아주 그들을 추궁하니까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무슨 얘기예요? 인간 중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역설적인 거예요. 오늘 이 2장에는 굉장히 역설적인 장면이 많이 나와요. 이 똑똑하다고 하고 지혜롭다고 하고 왕의 마음을 움직였던 이 술사와 박수들, 이 지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지식이, 자기들의 지혜가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왕의 그 일을 왕에게 보일 사람 인간 중에는 없습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신 말고는 왕 앞에 그걸 보일 자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 말은 그들이 의지하고 믿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경험과 이성과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무기력한 것인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까지 마치 세상의 이치를 다 아는 듯 했던 모든 말들, 왕 앞에 했던 모든 말들이 실은 순 뻥이었다,
거짓말이었다, 이걸 실토하는 말이기도 하죠. 여러분, 지금으로 치면 이들은 학자들이고 전문가들인데 그들의 전문성과 학문,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지금 이실 짓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소위 전문가들이 있죠. 그런데 때로 이 전문가들이 사람을 잡아요. 우리가 전문가를 무시해도 안 되고 전문가를 지나치게 의지해도 안 돼요. 가만히 보면 전문가들의 말에 콧방귀도 안 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다 전문가예요. 의사가 무슨 말을 해도요, 의사 말도 안 들어요. 자기가 더 의사 같아. 목사가 무슨 말을 해도 자기가 더 목사 같아. 전문가의 말에 콧방귀도 안 끼는 사람들, 자기 경험, 자기만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전문가라고 하면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그냥 덥석 믿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의 지식과 학문을 존중하고 배워야 돼요. 전문가들의 얘기에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하지만 그것에 의지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전문 지식과 전문성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문가들의 말에 귀도 기울이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분별력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튼 이 술사들의 고백은요, 자기들의 엉터리를 다 드러내는 이야기임과 동시에 앞으로 다니엘이 등장해서 무슨 일을 하는가, 다니엘은 어떻게 일을 하는가, 이것을 이렇게 부각시키는 어떤 무대 설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기력한 바벨론의 술객과 박수들과는 다르게 다니엘은 자신의 세상적 지식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기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육체를 입지 아니하는 신들, 곧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일을 풀어나가는 사람이다, 이거를 미리 보여주는, 암시하는 거죠. 즉 오직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 신들만이 이것을 할 수 있는데 결국 다니엘은 그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지혜가 바벨론의 술사들의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여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아무튼 왕은 이 말에 드디어 화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처음부터 둘 사이의 대화는 평행선을 갔죠. 꿈을 알아맞혀라, 꿈을 얘기해 주시면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대화는 결국 왕의 분노로 끝이 났어요. 왕은 이들 집단이 쓸데없는 그런 무용한 집단이라고 여기게 되었고, 그래서 지혜자들을 다 잡아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역시 그렇게 죽이라고 명령한 그 지혜자 집단 속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운명도 역시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전문가 무리들이 왕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는 사실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의 실패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만의 지식과 경험,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고 인간의 의지만으로 추구하는 어떤 인간적인 해결책도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는 사실을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은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위기가 온 것입니다. 우리는 왕과 술사들의 대화를 통해서 앞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일종의 단서를 얻게 된 거예요. 그 위기 속에 이제 다니엘이 빛나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위기 속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 빛을 발휘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위기 가운데 있지만 기죽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위기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때 본 게 있어요. 자, 2장 1절에 보시면 이 사건의 배경이 느부갓네살 2년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즉위하고 나서 예루살렘을 침공했어요. 그래서 성전 기물도 뺏어오고 다니엘도 잡아왔죠. 그리고 우리가 1장에서 본 대로 다니엘 같은 그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청년들을 3년 동안 교육시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느부갓네살 2년이에요. 그러니까 3년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죠? 교육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아직 3년 교육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예요. 한편으로 보면은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에요. 연대의 불일치죠. 그런데 왜 이렇게 연대의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가? 아마도 다니엘이 3년이라고 하는 교육을 다 마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갈대아인의 어떤 술사와 박수들, 그 지혜자들이 해내지 못했던 일을 다니엘은 3년 교육도 받지 않은 채 해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대아인의 지식이 문제 해결이 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문제 해결의 관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것이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지 몰라요. 3년 교육 기간이 차지 않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게 될지,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날이 언젠가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날이 반드시 있다는 걸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1년 후일지 2년 후일지 3년 후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날이 있다는 걸 믿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지금 해야 될 일들을 묵묵히 해나가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올 때 앞으로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명을 부재할 수는 있을지, 살아남을 수는 있을지, 가서 포로로 잡혀가서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는 다만 그때그때 주어진 그날의 그 현실에 충실했을 뿐이에요. 그는 자포자기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현실과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뜻을 정하여 살았고 현실의 풍요에 자신을 맡기는 대신에 다르게 살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왕궁의 한 구석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드디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사용할, 다니엘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그런 상황을 차근차근 만들어가고 계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던져졌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자리에 있게 하셨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당신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고 그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기는 기회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영어의 crisis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위기라고 하죠. 위기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 위험하다는 위자와 그리고 기회의 기자를 쓰는 거예요. 다니엘은 다시 한번 죽음이라고 하는 위기에 봉착했어요. 하지만 그 죽음이라고 하는 위기가 다니엘을 하나님께 쓰시는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묵묵히 뜻을 정하여 자기가 처한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다니엘에게 다시 한번 자신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위기가 닥쳐왔지만 그 위기는 그냥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위기를 통해서 다니엘을 세우셔서 왕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통해 다니엘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지를 세상에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고난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냥 고난이 아닙니다. 그들의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고국을 떠나 이 남의 땅에 끌려와 살아가는 참 처량한 신세였지만 그들의 삶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행함도 전혀 초라하지 않고 왜소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처한 상황이 그들이 신앙과 삶을 결코 축소시키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부끄러운 것도 수치스러운 것도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오히려 성도를 빛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어쩌면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오게 된 것은 단지 개인적인 불행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또 진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를 통해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나아가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지금 준비하고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니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불행해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그때 하고 해야 될 일들을 하면 그뿐이에요. 열심으로 공부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다니엘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2년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사용하실지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기회, 그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말도 안 되는 일들,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드러내고 세우는 그런 상황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위기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위기의 시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깊이 돌아보는 이 저녁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조용히 주신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하신 하나님,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죽음이 오히려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던 기회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앞에 당황스럽게 갑작스럽게 닥친 이 위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부끄러움도 없이 부러움도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그 자리를 통해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얼굴 보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게 하시고 더욱 신실하게 예배하게 하시고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예배의 감격과 성도의 교제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날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식을 좀 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 목회 서신을 발송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릴 건지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담아서 자세한 안내를 보내드렸습니다. 아마 내일 저녁이면 다 우편물을 받아보실 수 있을 텐데요. 자세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주일 예배 1, 2부 예배 구분 없이 10시에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각 가정에서 또 계신 자리에서 10시에 준비하시고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또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에도 실시간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나중에 녹화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기회에 더 예배를 많이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중계는 또 녹화 시청은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이미 좀 알려드리긴 했습니다만 유튜브 그 우리 교회 채널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요일 날 우리 시니어들은 잘 익숙하지가 않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교회에서 11시에 여기 가까이 있는 시니어 아파트에 가서 필요한 일들을 도와드릴 테니까 11시에 거기 그 라비에 오시거나 그 컨퍼런스룸에 오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예배드리실 때 집이라고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예배드리지 마시고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시는 것처럼 시간을 좀 지켜주시고 또 정돈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시고 예배에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온라인 헌금 안내도 자세히 목회 서신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서는 이제 토요일날 당회가 모이겠습니다만 이 시기에 어떻게 목회를 또 사역을 계속해 나갈 것인가 고민하고 있고 또 교인들을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간구 중에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좀 돕고 또 어떻게 이 어려운 시대를 지혜롭게 헤쳐나갈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거나 그러시면 알려주시면 고맙겠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의견들을 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잠시 얼굴을 뵙지 못하겠습니다만 그러나 더 서로를 위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그리고 방패가 되시는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작할 때 불렀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송 부르신 후 예배 마치겠습니다.